요즘 오마카세가 유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마카세처럼 오늘의 가장 맛있는 식들을 모아 모아서 저희가 알아서 대접하고 내어드리는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덕실입니다. 그럼 한 분씩 인사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정비사 한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헌주라고 합니다. 모신 분들 이야기만 들어봐도 얼마나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할지, 그동안 지식인사이드 채널에 출연하시면서 교수님들, 변호사님 조회수가 많은 만큼 논쟁적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있어서 몇 가지를 한번 보면서 이번 기회에 AS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숙 변호사님, 이런 게 있었어요. 혼자 사는 삶이 낫냐, 아니면 외도를 용서하고 참으며 같이 사는 삶이 낫냐, 어떤 게 더 행복할 것인가? 두 가지를 다 해보는 게 행복하죠. 일단은 혼자 사는 삶이 소중하고 편하려고 하면 같이 사는 삶이 얼마나 지옥인지, 내가 감내해야 될 게 얼마나 크고 많은지 이런 걸 알아야 내가 혼자 사는 삶을 즐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혼자 살면 반드시 외롭거든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상쇄시킬 만한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아픔을 겪고 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좋다는 아닌데, 사실은 외도를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남편분들이 외도를 하고 그 아내분들이 이제 이혼을 하겠다고 오시면 면은 이혼이라든가 이혼한 후에 재산 분할, 뭐 아이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절절히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짧은 두세 달 기간에 10kg씩 빠지거나 이 정도로 그 감내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그걸 감내하고 용서하고 살아라? 전 감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제로 또 부부 상담을 해보면 가장 심리적 고통이 좀 큰 경우가 외도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거의 뭐 정상인 사람이 정상이 아니게 돼버리는, 네, 그렇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말씀 대로 반정상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아픕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을 때 내가 바보가 된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던 거, 세상이 나를 보듬었던 손이 그녀를 보듬었고, 견디기 어렵거든요. 정말 죽일 수도 없고 내가 죽을 수도 없고 정말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만 이혼을 그때 안 하고 그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60, 70이 넘어서 남편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나도 건강이 약해지고 노쇠해져서 서로가 이렇게 볼봄이 필요할 연세쯤 왔을 때, 그때는 바람핀 남편이 안 피고 평생 자는 남편보다 부리기는 편하다. 당장 지금의 아픔을 참으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걸 넘어가서 만약에 세월이 간다라고 하면 그 외도를 참아주고 그리고 노년을 같이 하는 게 훨씬 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혼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혼할 때 되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보면 어떤 분들은 미워 죽겠고 용서하는 여자 나 못 봤어요. 용서는 죽을 때까지 안 되는데, 그냥 경제적인 문제나 혼자 사는 거, 아이 문제, 그다음에 창피함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이 된 분들은 조금 더 쉽게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의 결정을 하세요.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고 회사 일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힘들게 살더라도 마음이 편한 게 낫겠다 생각하시면 갈라서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미운 놈 그냥 놔두고 양육비 내고 집안 살림하는 돈 가지고 오게 하는 걸로 그냥 살겠다 그러면 그냥 같이 사는 거죠. 그 남자한테도 그게 지옥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일종의 복수예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슴 아픈 것들 이해하시고,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났을 때 다른 관점도 생길 수 있더라, 알아두는 거는 다른 옵션이 있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조금 도움이 되잖아요. 한창수 교수님,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무례한 사람을 대처하는 방법, 이런 영상에서 무례한 사람들은 꼭 누가 있냐면 간신들이 있어요. 마음이 맞는 무리랑 이렇게 무리 형성하고 분위기 주도하면서 무슨 학창시절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마치 정상인 나만 좀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대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만 그런 것 같은 거라고 느낄 때는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되게 여러 명이 있을 거예요. 회사나 심지어는 학교에도 그런 그룹들이 있잖아요. 이게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회동물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도 패거리 짓는 성향이 되게 많대잖아요. 오랑우탄들처럼 항상 잘 나가고 이익을 적당히 나눠주면서 거기 또 간신처럼 붙어서 내 말을 안 들은 사람은 쉽게 말하면 승진도 누락시키고 밥 먹을 때도 안 데려가고 회식도 지들끼리 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뭐 대처법이라는 건 하나예요. 만약에 너무 힘들다, 이 사람들하고 도저히 못 지내겠다 그러면 내가 떠나는 거죠. 근데 어디 가도 그런 사람들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믿을 만한 선배나 동료들 중에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일단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게 가장 우선이고, 머리가 냉정해져야 생활 판단을 잘하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은 상대방의 조종에 움직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패거리를 짓는 이유는요, 너 이거 무섭지? 부럽지? 일로 줄 서, 이거거든요. 나는 그럴 의사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죠.
있죠. 만약에 못 견디는 사람들은 거기 그냥 줄 서더라고요. 마치 그 옛날 소설 엄석대 따라가는 사람들처럼 거기 그냥 줄 서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타고나기를 못 그러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저도 패거리에 잘 못 끼는 스타일인데 못 끼고 안 편하려면 나 혼자 살고 내 친구들 몇 명이랑 얘기하는 거에 그냥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나도 승진할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여러분한테 아부할 거예요. 패거리 짓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딱 그 정도의 뇌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두엽을 조금 더 쓰시는 여러분이 그걸 좀 참고 기다리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교수님 말씀에 완전히 동감하는 게 일단 소속감에서 밀려나서 내가 만약에 소외감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소외감을 시킨 집단에게 바로 대처하기보다는 소속감을 주는 곳으로 얼른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무리에 얼른 같이 있어야 거기서 힘을 받고 그 무리와 공동 대처할 수 있고. 이현주 교수님께도 당연히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MBTI T와 무례함의 차이가 이런 말을 해야 돼요. 나는 T라서 네. 이런 건 못 참아 이렇게 하면서 네. 얘기하는데 그게 또 진심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요즘에 사실 MBTI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T를 되게 공감 능력이 없고 좀 무례한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기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 기둥이 사고고요. 두 번째 기둥이 감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T는 사고가 조금 발달한 사람이고 F는 그냥 감정이 좀 발달한 사람이에요. 이게 무례한 거는 둘 다 무례할 수도 있고요. 둘 다 무례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F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감정대로 만약에 내가 한다. 거의 필터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 되게 무례한 사람일 수 있단 말이에요. 어쩔 땐 좋았다고 어쩔 때는 확 삐졌다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T로 F로 좀 사람을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 빅5라고 하는 성격 검사에 보면은 친화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친화성의 요소가 굉장히 결여된 사람들은요. 사실 다른 사람에 대한 조망 수용 능력 자체가 별로 없어서 좀 무례한 측면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상대방과 나의 감정도 이해하고 그걸 이용할 줄 알죠. 네. 적당히 이성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감정을 무시하고 남들한테 무례하게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나르시스트들이고 사이코패스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런 분들을 저희가 모시고 오늘 다뤄볼 주제가 바로 너무 중요한 주제죠. 요즘 핫하죠. 불륜입니다. 지식인사이드 채널에서 상당히 핫한 주제고 희한하게 일단 불륜은 흥미로워요. 분노하면서도 수많은 드라마들이 그렇게 불륜을 주제로 해서 제작하고 있는 걸 보면 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디나 있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신우숙 변호사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2023년도에 불륜으로 이혼한 부부가 점점 많아진다? 적어진다? 비슷하다? 어떨까요? 대체적으로 과거서부터 수십 년간 대법원에서 발표하는 걸 보면은 불륜, 부정행위죠 법적으로는 이걸 이혼하는 분들이 전체 이혼 건수의 30%에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격 차이 빼고. 그래서 불륜은 항상 어느 가정에나 어디에나 시대를 불문하고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인간의 본능의 영역이기 때문이고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떨어잖아요.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사랑,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다 오는데 그걸 어떻게 본인이 현명하게 대처를 하느냐 이런 부분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흔한데 문제는 뭐냐면 불륜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외도, 부정행위를 어디서부터가 부정행위냐는 거야. 어디서부터가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 사람마다 다 달라. 남자와 여자가 달라서 남자분들의 그 불륜의 기준이 느슨해요 좀. 여자분들의 기준은 너무너무 엄격하고 좁아가지고 여기만 벗어나면 바로 불륜이 돼버리는. 이제 남자분들이 생각하는 불륜은 뭐냐면요, 여자를 만나서 집을 하나 얻어줘서 매일같이 생활비를 보내주고 애 하나 정도는 나야, 혼외자 정도는 나와야 이게 불륜이다 남자분들 생각. 그런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밤늦은 시간에 통화만 해도 불륜이고 안부를 물어봐도 불륜이고 출퇴근할 때 가짜 차를 태워줘도 불륜. 이고요. 네. 그다음 호칭을 여보 당신 뭐 이거 자기에서 맞아. 벗어나면 끝이고 그래서. 그다음에 끝인사에 대해서 습관처럼 하트 뿅뿅 날려도 이것도 아. 문제가 그러면 거예요. 궁금한 건 역지사진 하나요? 예를 들면 여성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본인도 그걸 다 안 하고 예를 들면 남성분들은 딴 집을 살림 차려 이 정도야 불륜이지 뭐라고 하면은 대신에 아내분이 동료랑 이렇게 해도 그거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나에 대한 기준, 배우자에 대한 기준 다 다르다니까. 그래서 외도, 불륜 이런 거에 대한 분노감 이런 건요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죠?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불륜 때문에 상담을 오는 경우가 좀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무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저한테 진단서 끊어서 신 변호사님 찾아가려고 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는 분들도 요새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갱년기 우울증에도 평소에 무뚝뚝하던 남편이 더 미워지고 부부싸움 심해졌는데 그 근원을 따져보면 30대 초반에 여자 문제가 한번 있었고 그걸로 시작돼서 부부관계가 악화되다가
우울증이 온 김에 정말 더 심해져서 온 분들도 있고 내가 이상해서 병원에 오는 경우보다 상대방이 또는 그 집 딸이 이렇게 데려오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이혼하려고 오시는 분들 정신과 치료로 6개월, 1년씩 이렇게 받아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말씀드렸지만 배우자의 외도를 안 순간 우선 내가 바보 같고 몰랐다니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나를 만졌던 손으로 다른 사람을 만질 수 있어? 더럽고 불쾌하고 이런 감정이니까 본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해요. 잠을 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앉아있을 수도 없고 서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고 애들 두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팔다리가 부러져서 피가 날 때처럼 치료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너무 아파하세요. 너무 아파하세요. 교수님께 상담을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아프니까 왔잖아요. 네. 근데 모두가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반대로 심한 우울증으로 어떤 중년의 사모님이 왔는데 이분은 우울증이 왜 왔냐면 이러저러해서 불륜을 저질렀는데 불륜의 상대방 남자가 아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다고 정신 차리고 헤어졌어요. 그 헤어진 것 때문에 불륜남을 잊지 못해서 우울증이 온 사람도 있어요. 뭐라고 상담해요? 그러니까 윤리 기준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준조차 네. 지금 신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되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다. 이거를 아우 난 이해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건 아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렇다라는 걸 알아야 될 텐데 그래도 교수님, 이현주 교수님 배우자를 두고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 심리를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 사회가 그거를 막아서 훈련으로 학습된 걸까? 이게 참 궁금한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 근데 이 부부 사이에서 이런 로맨틱한 감정들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랑이 식어지고 또 공허함이 임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우리 사이에는 별로 열정도 없는 것 같고 이런 토대가 올 때 사랑이라는 강렬한 감정이 어느 순간 예고 없이 그냥 친밀하게 그냥 직장 동료였는데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내 가슴에 딱 박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고 연락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연락을 하고 싶고 그 사람의 카톡을 계속 클릭하고 있고 사실 이런 강렬한 감정이 들어올 때 이건 로맨틱한 감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생각으로 멈추기가 힘듭니다. 그 감정이 훨씬 더 세요. 그래서 인간이 황홀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 중에 사랑에 빠지는 감정은 단연 1순위다. 불륜이라고 하는 지점이 뭔가 특별한 사람들, 뭔가 특이한 사람들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나 사실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강렬한 감정일 수 있다라는 것. 불륜으로 왔을 때 다 그 얘기를 하세요. 나를 인간 쉬는 숙 여자로 봐줬다, 그 사람은. 그거에 이제 빠지는 건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누군가 좋아졌을 때 말씀대로 끌리는 감정에 대해서 아 이러면 안 되지, 이랬을 때 내가 사회적으로 낳는 제재, 보이지 않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경각심을 갖고 자제하고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잦아들거든요. 근데 요즘은 뭔가 당연시하는 이혼하면 되지 뭐 그러고 안 걸리면 되지? 나만 일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사울이라는 심리학자가 네. 정신과 의사기도 한 분이 결혼의 조건이라는 걸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이현주 교수님이 말씀하신 로맨틱한 감정 그게 있어야 되고 네. 또 하나는 자녀 양육에 대한 합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쯤에 있는 게 서로를 배신하지 않는 거거든요. 사랑, 슬픔, 분노, 감정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고 우리 머리 중간쯤에서 그걸 만들어내잖아요. 네. 근데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점은 그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 저 사람이 사랑하지만 사랑 감정 느끼는 사람이랑 다 불륜할래요? 어떻게 그러고 살아요? 그렇죠. 그거를 자제할 건 자제하고 자기 책임과 약속과 배신 안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불륜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감정에 충실해서 그런 거라고 하는 건 너무 약한 거예요. 그거는 배신 행위고 나쁜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날 문득 다가오는 정말 괜찮은 중년의 남자가 내 눈에 딱 들어왔다. 정말 괜찮다. 한순간 훅 가슴이 설렌 적이 평생에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제 지나가냐면 그 감동 한 3일이면 지나가요. 네. 그게 보통 일반적이에요. 근데 네. 그거에 집중을 하고 이렇게 몰입해버리면 일부 아니죠.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실 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초반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감정이 들 수 있죠. 근데 자기를 너무 맹신해서 뭐 자기는 컨트롤 될 거다 이렇게 했다가 한 번 들어가게 되면 사실 못 빠져나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몰래 하는 사랑이 너무 매력이 그렇죠. 있거든요. 처음에 문자 하나에 답장하는 걸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밤에. 그러니까 처음에 그거를 단절하지 않으면 사실 그 감정을 이기기가 되게 힘들 수 있죠. 그런 면에서 그럼 실제로 불륜하는 한 번 하면 다시는 안 그렇게 정말 용서해줘 나 평생 다시만 바라보고 살게 하더라도 또 할까요? 아니면 다시 안 할 수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다시 안 하는 경우가 낙타가 바늘 들어가는 만큼의 확률일 거고요. 또 할 거예요. 한 번 외도한 사람이 왜 또 외도의 길로 빠지냐면 내가 아주 초 영화
영하 10도 떨어지는 추운 계절에 모피를 한번 입어봤어. 너무 따뜻하고 황홀한 그 기분. 모피를 뺏겼어요. 그 모피가 또 안 그리울까 추운 날? 또 방법을 알잖아요. 그걸 떠나보내고 나서 그 공허한 마음이 몇 년 주기로 또 온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지, 뭘 했을 때 내가 행복한지 아는데 그걸 안 하겠냐고. 그런데 배우자는 점점 나한테 더 차가워질 거고. 되게 그 감정을 못 잊는 게 뭐냐면은 사랑을 받았던 경험. 그러니까 그 모피를 내가 따뜻하게 입어본 그 경험이 사실은 내가 나중에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아내가 그 모피를 다시 입혀주거나 막 남편이 다시 입혀주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아이고, 입은 모피를 지금 벗길판에 지금 무슨 입혀 입히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한번 했어도 그 사랑을 받았던 경험, 그 터치, 어쩌면 나를 따뜻하게 바라봐줬던 그런 미소, 이런 것들은 자존감의 문제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돼 있어서 또다시 그렇게 또 빠질 수도 있죠. 그리고 외도가 한번 발각이 되면 절대 과거의 부부로 못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를 보시고 이 상황이 이런데 제가 살 수 있어요?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러 오세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하는 얘기고요. 절대 어제의 부부로는 못 돌아간다. 그리고 지금에 있는 본인의 배우자는 과거에 처음 만나서 나를 사랑했고 나와 아이를 낳고 행복했던 그 사람은 이미 죽어서 지구상에 없고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이 과거의 사람이 돌아오길 기다리면 안 된다.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없어요, 지구상에. 자,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 외도를 한 사람을 다시 살려고 하면 본인도 해야 될 게 잊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렇죠. 잊으려고 하면 외도를 알게 됐던 계기 있잖아요. 휴대전화의 문자, 그 다음에 사진 이런 것들을 버리기 싫다면 덮어놓고 영원히 열지 마라. 언제 열어도 그때의 감정이 또 살아난다. 본인은 그걸 할 것이고 배우자한테는 충분히 사과를 하게 해라. 그래야 나도 명분을 얻고 그런 건 이제 얘 설명을 하거든요. 말씀을 듣다 보니 정말 인간의 어떤 구조적인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야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최근 들어서 불륜을 어쨌든 저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있어 왔고요. 어디서 만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우리가 또 이제 촉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최근 좀 급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사내 불륜이 제일 많아요. 바빠. 나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외도 상대방이 발생을 하고요. 왜 발생하냐면 차가 자꾸 많이 움직이면 교통사고가 나듯이 남녀가 일이든 뭐든 잦은 접촉이 있게 되면 이게 꼭 이제 불륜이라는 감정이 불륜이라고 표현도 안 해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이제 싹트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원래 절대적으로 많은 공간을 안팎을 나눈다면 그 사내. 그 다음에는 이제 동호회 모임들이죠. 그 다음에 지난달에 상담했던 여자분 강남에 우리가 말하는 정말 부잣집에 네. 자식들 잘 자라고 남편이 돈 잘 갖다 주는데 훈련을 해서 왔다는 거예요. 네. 어디서 만났냐 그러니까 채팅앱에서 아예 그냥 일에 만남 조건으로 하는 채팅앱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 조건 이렇게 해가지고 조건 만남에 그래서, 네. 네. 완전히 불륜을 네. 목적으로 하는 예, 네. 그러니까 목적으로 하는 그 앱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만나봤는데 너무 실망했다고 제가 그래서 그럼 그런 데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절대적인 공간은 자신이 속해 있는 건물 아닙니다. 건물. 심리적으로 부인보다 더 친한 경우는 되게 흔한 것 같아요. 굉장히 흔하죠. 네. 왜냐하면 사실 배우자가 대화가 잘 통한다 그러면 그 집도 이상한 거예요. 정말 대화 잘 안 통하고 서로가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근데 직장에서는 일하는 목표가 같고 일이 같고 그 사람이 일을 하는 부분을 가장 잘 알고 뭐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알고 현실적으로 대부분 밖에 있는 시간을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잘 되죠. 그다음에 남녀가 대화할 때 제일 지겨운 파트 있잖아요. 돈 얘기, 자식 얘기. 시댁 얘기, 처가 얘기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만 하니까 본인들의 감정에 충실해서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아, 이 사람하고는 잘 통한다 이런 착각들을 하죠. 그런데 왜 미혼인 사람이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는 일들도 꽤 많잖아요. 그거는 어떤 마음일까요? 진심은 진심일까요? 아니면 자유로우니까 뭐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유부남들은 질척거리지 않아서 좋다 이런 얘기를 좀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례적인 쾌락 이런 거 즐기는 사람들은 이제 기혼자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나중에 이제 뭐 매달리거나 이런 일이 없을 거다서 그런 얘기는 실제로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미혼 남성이 유부녀가 사귀는 거 불륜을 저지른 것보다는 미혼 여성이 기혼 남성과 저지른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어딘가에 속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는데 속하진 않더라도 나보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내 뒷배가 된다라고 하면 좀 더 본인이 편안할 수 있다라는 그다음 쉽게 본인이 승진도 하고 싶고 좋은 보직을 받고 싶고 이런 이용하려는 욕망과 또 위에서 참신한 하고 뭐 신선한 젊은 여성과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서 같이 서로 상부상조하자 이게 이제 맞닥뜨려져서 남성 여성이라는 그 본능의 욕망으로 가까워지기보다는 필요해서 가까워지는 경우도 꽤 있다. 머리도 그럴 거야 아니면 사실은 본능에선 그런 게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이 멋있어 보여서 왜냐면 우리 흔히 이렇게 하잖아. 정말 돈 많은 사람 볼 때 아 저 사람이 만나면 뭐 명품백 사주겠지 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여유가 멋있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에 진짜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뭔지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있어요. 적당하게 연배 차이가 나면 마음이 더 성숙한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 동년배 남자들은 좀 찌질해 보이거든요. 네. 외모도 지저분하고 정돈이 좀 덜 돼 있고 근데 그거보다 몇 년 위의 사람들을 보면 훨씬 더 세련돼 보이고 자기 일에서 어느 정도 자리도 차지하고 있고 그거의 매력을 느껴서 뭐 전략적이고 현실적으로 다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심정적으로도 훨씬 더 편안함과 이렇게 끌림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도 보면 군대 갔다 와서 딱 복학한 선배 머리 깔끔하게 여유가 있으니까 여자들 심리에서 보면은 남자가 나를 다 감싸줄 것 같고 모든 걸 이해해 줄 것 같은 그런 이제 동년배들보다 나이 연차가 있는 사람 더군다나 유부남들 같은 경우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자기 연애 경험이 있으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남자를 필요로 한다는 걸 잘 알잖아요. 그런 부분이고 왜 이런 사람들이 전략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가까워졌다라는 걸 느끼냐면 이혼은 절대 안 해요. 근데 진짜로 사랑하는 커플은 양쪽에 전 재산 다 주고 이혼하고 재혼한다니까요. 네. 그런 커플도 있고 그러니까 남성 여성으로서의 기본적인 욕망을 가지고 하는 그 사랑 불륜 네. 이거하고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거 결론을 보면 돼요. 이혼 안 한다니까. 그걸 알고 가야겠네요. 좀. 사람마다 좀 자기가 끌리는 매력 포인트가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은 진짜 사회적 지위가 좀 높다거나 좀 나이 차이도 좀 많이 난다거나 좀 더 경제적으로 안정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에 되게 끌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어떤 부분에서 정말 실질적인 이득이 있어 정말 끌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미혼인데 기혼만 보면 계속 내가 끌린다 그럼 반복이다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된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 정신분석적으로 좀 보면은 일렉트라 컴플렉스라고 그래서 자신 안에 이성 부모에 대한 미해결된 감정이 실제 자신의 지금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적으로 그것이 돌아가고 있는 반복 재현되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알면 치료가 되나요? 그 아는 순간부터 끊을 수가 있나요? 일단은 지적으로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더 큰 거는 정서적 통찰이에요. 제가 한 사례에서는 제가 그 여성을 굉장히 야단을 쳐서 보냈는데 반복해서 끊이지 않고 유부남만 그렇게 사귀어요. 본인이 이제 발각돼서 왔을 때는 그 유부남이 집을 얻어준 거예요. 같은 층 앞동에. 그때 전화를 들고 나서 자기야 나와서 손 흔들어 봐. 이렇게 손 흔들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여성한테 그래서 도대체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는데요. 유부남들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가만두지 않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봐. 물도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고 쉬우니까 자꾸 이렇게 대시하는 거 아니야. 쉬우니까 접근을 아무한테나 허용하고 누가 나한테 감히 데이트하자고 하겠어. 본인 쉬우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 아니야. 막 야단을 쳐서 보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인들 생각이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유부남들이 얘 좀 사귀기 쉽겠다. 적당히 뭐 한 달에 동돈 100만 원만 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성을 물색한다고 할 때 저 같은 사람한테 하겠냐고요 말라 죽을 텐데 잘못하면 그러니까 약하고 여리고 그런 성향을 가진 여성은 이제 유부남들이 자꾸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가진 여자분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일부 좀 동물의 세계처럼 인생을 사는 특히 남녀관계에 대해서 네. 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냥하듯이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도 좀 비슷한 게 있었는데 미혼이 뭐 예를 들면 유부남을 만났어요 배우자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해요 뭐 드라마에서도 그런 게 나왔었고 사랑하니까 놔주세요 이런 거는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좀 이해가 갈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법적으로 그게 이제 처벌이 되느냐도 궁금하거든요 법적으로 처벌되는 거 없죠 지금 간통죄를 처벌 안 하니까 네. 처벌되는 건 없고 위자료 대상인데 위자료도 많이 내요 3천만 원 그것도 남자가 다 내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도 없고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그렇게 사는 여성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내가 지 남편 위로해줘가지고 남편이 스트레스 풀고 들어가니까 잘 산 거 아니에요? 나 아니었으면 그 가정 벌써 깨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발각이 되는 게 우연히 휴대전화를 보고 이렇게 발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다분히 의도적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둘이 같이 있다 집에 들어갔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몇 발짝 들어가서 샤워하러 들어가고 밥 먹는 거 뻔히 알거든요 근데 그때 왜 SNS를 보내냐고요 문자를 그러니까 알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존재를 알리려고 하는 욕망이 누구도 생겨요, 누구도. 왜 그런 걸까요, 교수님? 사실 심리학적으로 잦은 실수 있잖아요. 무의식적으로 그 실수를 범하려고 하는 자신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내가 일부러 막 걸리게 막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 관계가 되게 그림자 같은 관계잖아요. 나오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내 우리가 정식으로 좀 승인받고 싶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월감을 내가 획득하고 싶어요. 야, 너 이 사람 사랑을 못 얻지? 나 봐봐. 나 되게 사랑받고 있어.
약간 이런 것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토대가 또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요, 이 사람이 이혼한다고 하지만 끝까지 이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차라리 안 되겠다, 실수를 가장해서 이혼을 촉진하자,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타나토스처럼 파괴적인 욕구, 이거는 이 사람을 뭐 내가 독차지하기 위해서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너무너무나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저질러버리는, 왜 나만 이래야 돼, 그렇죠, 나만 손해다, 나만 이용당했어, 이렇게 돼서 그냥 그거를 확 오픈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숨어있죠. 실제 사례에서 보면은 일부러 이제 옷주머니에다 뭘 넣어서 보낸다든가 립스틱을 묻혀서 보낸다든가, 남자들이 조금 이제 좀 칠칠 맞잖아요. 그럼 분명히 벗어난 속옷 자기가 뭘 입고 왔는지를 꼼꼼히 못 챙기는 남자도 있어요. 일부러 그거를 다른 속옷을 입혀서 보낸다든가 샴푸 냄새 진한 거를 다른 거를 쓰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그다음 차에다가 뭘 흘리는데 가장 많이 흘리는 게 귀걸이. 왜냐하면 남편 차량에서 여자의 귀걸이가 그것도 한 장만 흘려요. 한 장만 딱 봤을 때는 얼마나 몸부림을 쳤으면 이게 빠졌을까,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게임 끝. 근데 남자는 이걸 일부러 빼놓고 왔으니까 모르죠 왜 떨어졌는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존재를 알려요. 그러니까 신경인간이 자기 파괴적인 본능도 있으니까 네. 일정 기간이 되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그걸 네. 이제 터트리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도 괴롭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상대방 여자도 괴롭히는데 그 근본에는 아주 만족하지 못하고 낮은 자존감이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우월감이라고 말하지만 우월감을 자꾸 강조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인 거거든요. 밤에 헤어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쯤에 귀걸이 한 짝, 정황의 의심으로 되는 것처럼 배우자의 불륜 정황으로 의심할 만한 것들이 좀 뭐가 있어요? 전 이런 건 들었어요. 갑자기 잘해주고 스윗하면, 뭐 밥을 아침밥을 차려주거나 마사지 해주거나 그러면 뭔가 미안한 일을 한 거다. 아수. 굉장한 큰 변화가 있어요. 관심 있게 보면. 네. 일단은 우리가 연애할 때 예뻐진다 그러잖아요. 불륜도 연애예요. 예뻐지고 잘생겨져요. 일단 사람이 생기가 있어져요. 그래서 배우자는 금방 알아요. 아, 화장을 잘한다가 아니고 진짜로 이뻐져요? 실제로 생기가 있어지고 밝아져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걸음걸이 스텝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배우자는 금방 알아요. 그럼 뭐 좋은 일 있어? 보너스 탔어? 뭐 처음엔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쉽게 꾸물한 건 그렇게 얘기해요. 남자분들은 근육을 만들기 시작하고 여자분들은 속옷이 예뻐진다고. 그리고 귀가가 늦어지죠. 귀가가 늦어집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퇴근 시간 이후에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가 아닌 이상은 귀가가 늦어지고 그다음에 상갓집이 많이 생기죠. 우수수수 친구분들 온 집안에 이제 다 돌아가시게 되고 출장이 잦아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어느 날 이렇게 가방 같은 데서 이제 실 사례들 상담사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댕댕그라같이 뭐 성기능 개선제들이 발견이 되고, 나랑은 하지를 않았는데 지난주에 10알이 있었는데 오늘 9개 반알이네. 근데 결정적으로 걸리는 건 휴대전화 문자예요. 대부분 80-90%가 거기서 걸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뻔히 들어갔는지 알아. 근데 잘 들어갔냐고, 잘 자라고, 내 사랑 보낸다니까요. 근데 그 시간에 남편이 휴대전화를 두고 씻으러 들어간 사이에 땅 뜨잖아요. 자기 잘 들어가서 땅. 그럼 그때부터 이제 관찰을 하기 시작하면 패턴 쉽게 풀리거든요. 멀리서 이렇게 봐도 패턴이 풀리고, 비밀번호를 단순하게 채우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하면 다 이게 열린대요. 그렇게 해서 바로 어딜 들어가냐, 휴지통을 가요. 여기 있는 건 다 지워놨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여기서 지우고 휴지통 들어가도 삭제하는데 네. 보통 이제 라떼 세대분들이 휴통은 안 지우니까 오글오글 거기 다 모여있는 거지. 뭐 하나가 단서가 걸렸으면 첫 번째 하는 게 포렌식 하자. 가자. 남편이 못 빼겨내요. 안 한다고는 못해요. 포렌식을 가서 그거를 복원을 하는 경우 간단합니다. 삭제된 문자하고 카톡만 복원해주세요. 그럼 딱 거기서 다 이제 나온다는 법원 거죠. 법원 앞에 다 있더라 그거 하는. 네. 속상한 게 걸음걸이가 당당해지고 예뻐지고 남자들도 더 잘 씻고 이런 거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게 꼭 불륜을 해야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아니요. 그 사람은 불륜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아, 사랑. 사랑으로서 일어난다는 게 좀 모순적이면서 속상하긴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뭔가 멋있어지고 예뻐진다고 해서 불륜한다는 게 아니라 불륜하는 사람들이 좀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네. 어쨌든 불륜은 많이 있고,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거나 혹은 저지른다는 의심, 혹은 부연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 뭐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배우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이제 진심어린 조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현실적인 조언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요, 처음에 이제 이걸 겪게 됐을 때 보통 상담실에 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이제 보통 느끼는 감정이 배신감, 복수심, 심지어 막 진짜 죽이고 싶은 어떤 욕망, 막 이런 것까지도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자기가 생기는 그런 엄청난 그런 감정들은 마치
독소와 같거든요. 그것을 전문가하고 반드시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거를 독소를 빼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변호사님 만나서도 마치 상담가처럼 막 자기 얘기를 꺼내잖아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되게 치유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되어서 그것을 들어주고 뭔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무조건 참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액션을 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기에는 반드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뭐 이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결혼을 유지한다든지 결혼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걸 어떤 장치를 만들 것인지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보통 조급하거나 불안할 때 바로 결정을 하는 건 보통 후회를 남거든요. 그래서 정신건강 관련한 어떤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뭐 가장 좋은 친구라든지 아니면 우리 변호사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전문가라든지 사람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보면서 조금 합리적으로 선택해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철저하게 본인 중심으로 결정하세요. 다만 왜 주식 사고 파는 분들도 급하게 사고 팔면 손해본다 그러잖아요. 맑은 날, 날 개이고 나서 생각하라 그러는 것처럼 그 이혼 법정 드나드는 분들 보면 제 눈으로 보기엔 법적인 문제로 다니는 게 아니라 감정 컨트롤 못해서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경제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냉정해져야 되는데 인생을 판단할 때도 이 사람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으면 갈라서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 되겠죠. 근데 난 이 사람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으면 갈라서는 건 옵션에서 빼고 나머지 해결책을 찾아야겠죠. 근데 그거를 생각하려면 감정이 업되고 분노감, 배신감 이게 가라앉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약도 먹고 상담도 하고 산도 다니고 그러는 거잖아요. 기전은 똑같아요. 그 세 가지 다 전두엽 강화시켜서 감정을 좀 눌러주고 컨트롤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신 변호사님을 만나러 가도 늦지 않다. 사람마다 기준은 다 다릅니다. 저희 집 부부는 그냥 서로 한번 배신하면 그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고 제처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로 눈치 보고 잘 살아요. 그렇지 않은 남편과 그렇지 않은 부인과 살고 있다면 본인의 기준을 잘 정해두세요. 기준을 미리 생각해놓는 것도 중요하다. 일단 배우자 외도를 알았을 때는 여성들이 갱년기가 됐을 때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듯이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남성분들은 아마 자기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경험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여자들처럼. 근데 자기 감정이 절대로 컨트롤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또 하나의 특징이 아침 생각, 점심 생각, 저녁 생각이 다르고요. 오늘 생각이 다르고 내일 생각이 달라요.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우선 본인이 이것 때문에 어떤 목적이서든 애 때문에 뭐 이혼을 못한다, 뭐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본인도 이혼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내 감정이 이혼하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면 이건 극복을 해내야 되는 거고 이혼을 해도 극복을 해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그 감정이 그 요동치고 뜨거운 감정이 한 20년 갈 것 같지만 2개월 정도만 가도 아 그때 이성적으로 생각이 좀 들어와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온몸에 털이 솟고 손톱 발톱이 서갖고 주변을 다 핥혀옵니다. 말로 어떤 행동으로 내 가족은 물론이고 그 사람 직장, 시댁에, 친정에 이걸 다 핥혀놔요. 수습이 안 돼요 나중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침착하게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떤 행동이나 말하는 걸 자제를 해야 수습이 된다라는 거고 인간의 감정에 비해서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죽도록 미운데 그래도 앞에서 왔다 갔다 해야 마음이 편한 경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도 이 상처 보듬어주지 않아요. 본인이 스스로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걸 덜 드러낼수록 빨리 가라앉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서 그냥 누구도 치료해주지 않는다. 다만 내가 어떤 보상이라도 받고 넘어가야 이게 덜 억울하고 상처가 좀 적거든요. 그래서 명품백이라도 하나 사달라고 해라. 아니면 집 명의 넘겨달라고 그래라. 그 보상을 받고 넘어가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놈들이 집 명의를 부인한테 해줬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명품백이 쓰르르 한 게 해서 아이고 속물 남편이 바람 폈는데 그거 하나 받고 또 해거리냐 이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면 어떻게 보상받을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를 달래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그게 무엇이든 꼭 받고 넘어가라는 거죠. 지금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저는 진짜 이게 현실이구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감정에 사실 복수 하고 싶고 그게 정의구현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저기 퍼뜨리고 핥히고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독이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한번 여쭤볼게요. 젊은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람 폈대 그러면 야 너도 펴 빗바람 펴 그러면 실제로 치유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최악으로 가나요? 더 최악으로 가죠.
그분들한테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게 주변에 대해 그런 얘기를 하지 마. 특히 자녀한테 알리지 마라. 자녀가 생각을 해봐라. 엄마가 바람나서 나갔다는데 걔네들 평생 어떤 자존감으로 살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갈 때 꼭 뒤도 대고 얘기해. 맞바람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다시 이게 회복이 됐을 때 나한테도 수치스럽고, 그 다음에 맞바람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외도한 것도 아니고 남편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너도 나처럼 똑같이 아파봐라 이거거든요. 그쵸, 지금. 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다른 좋아하지도 않은 남자와 몸을 섞는다? 이건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 최악입니다. 그건요. 최악이에요. 대답할 가치도 없죠. 뭐 맞바람은 그냥 스스로 본인도 그냥 똑같은 레벨로 내려와서 그냥 동물처럼 살겠다는 얘기니까 저는 그 정도는 정신과 치료의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대부분은 그거는 극복을 하고 시작을 해야죠. 그 외에 오바마 부인이 그런 얘기 했었대잖아요. 저들이 낮게 가면 우리는 높게 가자고, 상대방이 그런 짓 한다고 나도 똑같은 짓 한다? 그러면 그건 그 순간부터 부부가 그냥 동물이 돼서 사는 거예요. 사실 오늘 불륜을 주제로 세 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생각까지 드러나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자리 자주 마련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궁금한 것들, 사실 우리 지적인 영역으로 그걸 좀 소화하면서 현실을 또 말씀드리고 내가 그럴 수도 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항상 준비해야 된다 이런 실질적인 팁까지도 그 옛날에 그래서 누군가가 그 말씀하셨잖아요. 안 그러기 위해서 깨어있으라고. 맞습니다. 다양한 지식을 저희가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혼입니다. 지식인 세상에서 굉장히 핫한 주제이기도 하고 이제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혼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뭐 표면적인 이유도 있고 심층적으로 들여다보신 것일 텐데 어떤 이유들 때문에 이혼들을 합니까? 일단은 성격 차이라고 말씀을 다 하시는데 그건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없는 게 성격 차이 없는 경우가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이혼율이 연간 이제 10만 쌍, 결혼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작년 올해는 7만, 8만 정도를 내려갔긴 한데 결혼 대비 꾸준한 비율 이혼율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이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협의이혼을 하세요. 거기다 이제 체크하게 됐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이혼을 하는지 이렇게 꺾이 표시에 체크하게 됐는데 거기다 뭐 외도를 했든 뭐 됐든 거기다 쓰지는 않고 그냥 성격 차이, 성격 차이. 이래서 성격 차이가 전반적으로 이혼 사유로 작용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합의가 된 거죠? 그렇게. 굳이 사연을 안 밝힌다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재판을 해보면 많지 않아요. 사람이 많아서 사유가 다양할 것 같아요. 네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 부정행위, 돈 문제, 관계 갈등, 그다음에 폭행 등과 같은 학대 문제, 부당한 대우라고 하는데 돈 문제하고 그다음에 부정행위가 이 쌍벽을 이루는 양대 이혼 사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가정 이혼한다 그러면 돈 문제 아니면 외도예요. 연령에 따라서는 어떨까요? 결혼 연차에 따라서 다르죠. 4년차 이하의 이혼은 신혼이혼이라고 하고 네. 60세 이상이나 결혼 20년차 이상은 황혼이혼이라고 하는데 이혼 사이에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이혼 같은 경우 40% 정도가 돈 문제로 이혼을 하고 있고 황혼이혼 같은 경우 40%가 외도,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이 높으실수록 사랑을 불태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제 이혼하시는데 신혼차 이혼의 특징이 과거에는 돈을 안 벌어다줘서 못 벌어져서 이런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나무는 빚 있는 거를 가장 극혐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결혼할 때 나모르게 빚을 가져왔던 거, 결혼한 이후에 나모르게 빚을 발생했던 거, 이런 걸 정말 극혐하는데 빚을 발생하는 요소를 대체적으로 보면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부모님한테 대해서 뭐 연대보증을 했거나 대출받아 줬거나 이런 게 많고 개인의 취미생활, 도박 이런 경우는 오히려 숫자가 적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남편이 결혼하면서 채무 빚을 가져온 거에 비해서 남편이 아내가 빚을 가져온 거를 정말 정말 용납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아버지가 사업하는데 여자가 직장인이에요. 직장도 튼튼해요. 네. 공기업인데 2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주고 온 거를 이제 상한 아버지가 안 해줘서 온 상태에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남편이 알게 된 거예요. 이혼소송 들어왔어요. 거기 가서도 판사님 조정위원은 물론이고 저도 2천만 원 정도면 금방 갚을 수 있고 아내가 직업이 있고 더군다나 장인어른이 갚아준다고 하지 않냐. 그런데도 이혼을 하는 거. 이거는 공정의 측면인 거예요? 아니요. 신뢰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남자분들이 결혼할 때 여자가 그 살림살이를 카드 할부로 사오는 거. 요즘 부잣집들도 이제 나름이지만 보통 그 가전제품이요.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면 다 사요. 빌트인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가전제품 많이 안 산다고요. TV에다가 침대에다가 소파 정도. 내 집도 아닌 데서 시작할 텐데. 그걸 대출로 사왔다고. 대출로 사와서 결혼한 이후에는 우리 돈인데 왜 네가 결혼할 때 당연히 해왔어야 될 살림살이를 할부로 끊고 와서 나중에 벌어들인 쓰고 이걸 갚냐는 거예요.
그런 사유로 이혼을 많이 하고 대부분 돈 문제가 빚 문제입니다. 빚. 그다음에 젊은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뜨겁게 타오르는 몸과 사랑과 이런 게 젊은 시절에만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대법원 통계를 보면은 여성은 45세 전후, 남성은 55세 전후가 이혼율이 많이 높아요. 그게 이제 여성 갱년기하고 남성 결혼 연차를 하면 이게 겹치는 기간인데 남자분들이 특히 바로 외도를 많이 해서 자꾸 뭐라고 한다고 댓글 달지 마시고요. 남편분들이 그때 외도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끌어오는 신체도 아닌데 그 연세에 왜 바람을 필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분들 오셔서 하는 얘기 다 그거예요. 내가 좀 이따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집착을 하고 싶고 한다는 거예요. 75세까지 왕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집에선 그렇게 안 된다는데 부인이 아니기만 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아내분들이 그래요. 마누라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아내분들이 와서 그래요. 이 인간이 나랑 할 때는 안 쓰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바람을 피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저도 그래요. 사모님하고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응. 밖에 나가면 잘 돼요.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새로운 대상을 찾아서 그다음에 나의 성기능이 종식되는 그날까지 정말 집착을 한다라는 거여서 외도가 오히려 50세 이후가 더 많습니다. 제 개인에 대해서는 결혼을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상담을 다니시러 오시는 분이나 같이 근처에 있는 젊은 동료들 중에 보면 반대로 결혼을 한 지 벌써 5년이 됐는데 아직 신고 안 하고 그냥 사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결혼식도 해 했고 부주까지 다 받아놓고 아직 신고는 안 했대요. 이런 심리는 또 뭘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그냥 결혼 자체가 친한 사이들끼리 몸섞고 살다가 같이 집을 합치기로 했으면 이제 미국처럼 결혼 계약서를 쓰든지 해야 되는 단계로 접어든 거 아닌가. 이제는 내가 얘는 사랑하니까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건 드라마에나 있는 얘기인 것 같고 경제적인 부분까지 들어가면 최대한 클리어한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현주 교수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 빨리 그럼 이혼을 해서 네. 자유롭게 살든가. 아니 왜 나이가 들었는데 저때 이혼하면 뭘 하겠다고 왜 이혼하지라는 생각을 사실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나이가 들어서도 여지없이 이혼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인생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하고 이제부터라도 내 삶을 챙겠다 뭐 이런 심리일까요? 왜 하는 걸까요? 저를 만나러 오셨던 분 중에서는요. 남편분은 좀 황당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까지 문제가 하나도 없었는데 아니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면서 준비를 다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사실은 이 남편분이 상당히 좀 가부장적이신 분이셨는데 사실 이게 상담을 자기가 신청해서 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되게 얼마나 절실하면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내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 아내분은 마치 만기 적금 들듯이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십수년을.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참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깨끗한 어떤 도자기여도 거기다가 담배꽁초를 버리다 보면 완전히 재떨이가 돼버리잖아요. 그렇듯이 그 집안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작은 문제, 남편의 말에 어떤 말투,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 굉장히 상처를 줘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쌓이는데 그 아내가 그냥 계속 견디고 있다가 아주 최고의 적절한 타이밍에 그 이혼이라는 카드를 쓰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수 많이 발생합니다. 현실적으로 좀 그렇기도 한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내분들이 이혼하겠다고 오면서 지금 당장 하겠다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3년 뒤에 하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되는지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왜 3년 뒤에요? 그러니까 3년 뒤면 애가 대학을 졸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남편이 돈이 필요하고 하니까 그전에 내가 뭘 준비해야 되나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친정에서 뭐 재산을 받아도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을 상담하고 남편에 대해서는 뭘 알아둬야 제가 유리할까? 이런 거 상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이렇게 마음 상태를 보면 같이 슬퍼요. 일단 그분들은 남편이다, 가족이다라는 걸 이미 다 접 내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 게임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단계여서 남편에 대한 사랑도 미움도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목적하는 걸 얻고자 하는 그런 것과 굉장히 무서운 단계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준비를 할 때 그분들의 특징은 내색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뭐 벼락같이 떨어졌다는데 그건 아니죠. 아내분은 그걸 적절한 타이밍에 터뜨리는 건 내가 이 사람한테 충분히 돈을 가져올 만한 준비가 됐고 다 드러났고 아이는 다 책임을 졌고 그다음에 이 시기쯤 되면 남편은 아내의 손길이 필요해지는 시기. 그쵸.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야 라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 아직 경악을 하죠. 아직 네. 경악을.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자승자박이에요. 복수잖아요. 말 그대로. 네.
그렇게 계획하고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는 부인들이면 그나마 좀 낫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 순간의 감정을 못 참아서 난리가 나거나 합병이 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까. 네. 근데 또 한편에는 정신과에서로서 그럴 거 뭐 왜 사나. 딱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그때까지 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하고 보복심. 근데 난 그거 뭐 나쁘다고 안 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살할 테니까. 자기가 자살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는 충족을 받아야 되고 보상을 받아야 되고 법의 테두리에서 응징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나 같으면 부덩이 판다. 묻어버리지. 내가 할 일거리를 남자고 여자고 그게 돈벌이일 건 크건 작건 간에 자기가 할 영역을 좀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대학병원이 몇 개 도시에 있으니까 어느 한 도시에는 그렇게 이혼하고 혼자 와서 사는 부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회사나 이런 분들이 여성 혼자 그냥 회사 다니면서 그 정도 월급 가지고 살 수 있을 만한 회사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남자들은 이혼하고 혼자 못 사는 남자 되게 많은데 여성들은 혼자 밥벌이 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쯤 네. 되면 아우 편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젊은 분들이 이걸 보고 있다면 일손에서 놓지 마세요. 그거 계속하는 게 이게 남자들이요 결혼하고 좀 지나면 쪼잔해져서 마치 내 돈으로 니까지 다 빨대 꽂고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걸 또 이용해서 더 괴롭히고 이러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혼당하지.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이 10년, 20년 부부면 아유 이제는 뭐 안정 단계다, 이혼은 없다 이렇게 가능성을 보통 닫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가 정말 크게 또 이혼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크게 배신을 겪는 경우들도 있는데 둘 사이의 어떤 관계적인 교집합이 많이 없으면 언젠가 문제는 터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저를 만나러 오시는 분들도 보통 빚 때문에 뭐 그러기도 하고 원가족 문제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 이면을 좀 들여다보면요 자식 때문에 살고 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지금 살고 하지만은 사실 둘 사이에는 남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자식 얘기만 하고 있고 아빠 더 어디 가서 뭐만 하고 있고 이런 것만 있지 둘 사이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재밌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또는 아내가 외도를 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모르겠다, 뭘 보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제가 꼭 꺼내드려요. 같은 취미를 가져보세요. 그리고 남편이 골프 그렇게 치는 거 좋아하고 아내가 골프 그렇게 치는 거 좋아하면 좀 맞춰줘 보세요. 같이 해줘 보세요. 한쪽 배우자 그렇게 원하고 좋아하면 그리고 두 사람이 좋아하는 취미를 캠핑이든 뭐 사이클이든 탁구 한번 개발을 해봐라. 그 정도 노력을 해봐라. 저 다 싫다는 분이 있어요. 그럼 강아지 길러보시면 어때요? 강아지라도 하나 이렇게 반려견 반려묘를 들이면 공통의 대화가 생겨요. 관심이 생기고 그리고 처음에 이것이 별로 귀찮을 것 같아도 꼬물꼬물 이쁘게 하고 다니면 웃을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둘이 재밌는 얘기를 할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전 항상 그래요. 도대체 뭔 백적으로 그런 게 저절로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노력을 하셔야죠. 노력을. 두 분이 재밌을 것 같은 걸 뭐 찾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아내분한테도 그래요. 이렇게 입으시면 안 되죠. 비싼 거 사 입으라는 게 아니라 화장도 좀 하시고 인누릇도 좀 꾸미고 있고 아니 몸빼짝으로 그 나이에 저절로 입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남편분한테 좀 씻으세요. 좀 냄새나요. 여자들 거 싫다고요. 그러니까 노력들을 좀 하시고 같이 할 수 있는 거 재밌는 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좀 권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거부터 밥그릇을 바꿔본다든가 반려견을 들여본다든가 아니면 산책을 가본다든가 뭐가 맞는지 해봐야지. 하다 보면 맞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부장적인 아빠가 남편이 뭔가 많은 걸 했겠죠. 근데 아내는 화가 났고 이제 정말 모든 게 차갑게 식었는데 몰랐어요. 그렇게 준비하기 전에 대화를 시도해보고 뭔가 하려고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럼 괜찮은 관계였을까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 학교를 다녀요. 결혼하면 사랑으로 다 될 줄 알았는데 어떤 일들이 현실적인 것들이 부딪힌다라는 걸 미리 알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대하면 안 되고 이걸 배웠으면 어떨까요? 이거를 알았으면 행복할 수 있었는데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최악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물론 배웠다고 다 배운 대로 안 하고 사는 게 사람이니까. 근데도 좀 듣고 배운 게 있으면 훨씬 낫겠죠.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결혼 자격증, 아빠 자격증, 엄마 자격증 이런 것 좀 교육과정 거쳐서 수료증을 좀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데서는 왜 결혼 전에 그런 교육과정을 거치는 경우들도 꽤 있잖아요. 이 교수님이나 저나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게 직업이잖아요. 네. 짧아도 한 시간을 오시면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야 돼요. 듣는 거에 훈련이 된 우리도 얘기가 쓸데없이 장황하게 길어지면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럼 물어봐요. 직접적인 건 뭐예요? 말을 자르고 이제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강의를 할 때마다 하는 얘기예요. 내 배우자의 집중력은 30초예요. 30초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30초. 특히 아내분들이 얘기하려고든 남편이 아유 또 그 얘기야? 나가버리는 이유가 도입부도 못 들어갔는데 언제 얘기해? 당신
당신 나랑 만나갖고 누구 함 들어올 때 내가 그 친구 데려오지 말라고 했지. 그때부터 시작을 하더니요. 이제 결혼해서 애 큰 애 낳기 전에 이런 일 이렇게 시작하면 내가 할 얘기는 어저께 몰아서 숨겼다 걸린 얘기 할 건데 함 들어온 얘기부터 올래니까 남편은 벌써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배우자의 집중은 삼촌이니까 직접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어제 김 부장님 와이프가 나한테 전화 왔는데 30만 원 뭐 특별 보너스 나왔다며 왜 나한테 안 줬어? 이 얘기만 딱 하세요. 이 얘기만 제발. 그래서 내 배우자의 집중력은 30초다. 직접적인 것만 짧게 얘기한다.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것 중에 이 사람한테도 복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수년간을 이렇게 준비할 정도로 마음 깊이 상처가 있을 때 그 얘기 하시란 말이에요. 내 배우자는 신이 아니에요. 내가 이러고 있는 것만 봐도 알겠지. 절대로 몰라요. 구체적으로 해야 돼. 나 당신 어저께 모임 갔을 때 있잖아. 내 앞에 있던 깻잎 옆에 이제 김부장 마누라한테 갔다고 주고 눌러줘서 너무 속상했어.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얘기하시라고 해. 거의 뭐 그래야만 남편을 중일 아들 정도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대화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집어줘야만 나 그래서 너무 아프고 자존심 상해 여보 서운했어 이렇게 정확히 얘기해줘야 되는 거. 그럼 남편이 어 그래? 다시 한 그렇게 미안해 그랬어? 당신이 그랬을 몰랐지? 이렇게 넘어갔으면 몇 년간 이혼 준비 안 하셨을 거야. 사실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 게 약간 엄청난 일 때문에 이렇게 이혼한다고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보통 이제 어떻게 보면 증폭된 기름이 많았는데 거기다가 그냥 평양불 던진 거일 수도 있고요. 사실 그 안에 있는 내밀한 내막을 들여다보면 작은 게 되게 쌓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 어떤 남편분은 자기는 아내와 너무너무 마음이 안 맞는데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지를 보면요. 되게 사소한 거예요. 보통 보면요. 아내는요. 변기, 저번 시간에 변기 얘기했잖아요. 그 변기 뚜껑을 안 열고 이렇게 오줌을 넣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심지어 라면을 끓이는데 네 아내분은 이렇게 부른 거를 먹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거를 막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주알, 보주알. 근데 먹는데 이게 이 사람은 막 10년, 20년 동안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게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를 계속 그냥 참아왔다가 나중에 터지는데 터질 때 라면을 왜 그렇게 오래 끓여 이런 것 때문에 헤어진다 그러면 뭔가 네가 끓여 그렇죠 이게 뭔가 약간 말이 안 맞잖아 네가 끓여라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지 미리 얘기하지 뭐 라면 갖고 미리 이혼을 하냐 이럴 수도 있고 두 개 끓였겠구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쌓여 있다가 나중에 큰 거 하나의 트리거 포인트가 나왔을 때 그것 때문에 그 쌓여 있었던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막 터지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얘기가 똑같은 게 사람들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러고 있으면 다 알겠지 위아래에 있었던 일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날 이해할 거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예. 심지어는 눈치채도 말 안 했으니까 모른다고 생각해요 회사는 그렇죠 예. 두 분 교수님하고 저하고 운동을 하셔야 돼요 배우자한테 내 감정은 꼭 집어서 30초 안에 얘기하기 네. 운동해야 돼 30초. 꼭 집어서 30초 안에 네. 동시에 30초는 들어주기 운동 30초를 버틸까요 남자들이? 아 버텨야지 30초는 그래서 저랑 일하는 이제 어서 변호사들 다 여잔데 한 번은 그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렇게 누룽밥을 좋아한대요 네.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한테 그 아까운 누룽지를 나눠 싹쓸게 얹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하고 같이 술 먹는데 그 남편이 그러는 거야 빡빡한데 맨날 이 마누라가 밥을 태워 갖고 누룽지 준다고 해서 충격이었어요 자기는 정말 자기가 먹을 거 먹고 싶은 거 아껴 갖고 얹어둔 건데 그래서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당신 준 거야 하는데 얘는 맨날 탄맛만 줘 이렇게 되니까 말 안 하면 그런다니까요 이 얘기 들으니까 그런 요소가 있을까요? 크리티컬한 게 아닌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우 너무너무 불편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게 되고 그 영혼을 싫어하게 되는 그런 유형들이 혹시 있을지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하지 마라 글쎄 여자 같은 경우는 갱년기라는 게 오잖아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갱년기가 왔을 때 내 몸속에 숨어있는 야수가 나오는구나 이제 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일인데 아침부터 도저히 그 짜증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발끈 묶고 있는 뒤통수를 보면서 때리고 싶다는 괜히 짜증이 나고 온갖 것이 다 싫어 살아있는 그 차질도 있고 숨소리 싫고 걷는 것도 싫고 씻는 것도 싫고 집에 들어오는 것도 싫고 잘 먹는 게 싫잖아요 깨작거리면 또 깨작거리는 대로 싫죠 아니 그냥 먹는 게 싫어요 그냥 네가 싫어 그러니까 갱년기 때 그런 심리가 와서 아침에 일어날 때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건 내가 병이야 내가 지금 갱년기야 저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싫어 그런 상태가 와요 그래서 여성의 아내의 갱년기 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피하세요 제발 그걸 논리적으로 남편분들이 대거리에서 따지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고 네가 어떻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하려고 해서 싸움만 커지는 것 같아서 왜냐면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데 누가 나를 컨트롤하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아내가 반복해서 잔소리하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녁에 들어서 안 씻고 자는 거를 누구도 용납을 안 해요 못 들어와 그러면 그렇게 싫어하는 거면 해줘야죠 그런 거 피해야죠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사람 따라 다르듯이 싫어하는 것도 사람 따라 다르거든요 그쵸. 그런 원칙 중에 이 사람하고 잘해보고 싶다 잘 지내고 싶다 회복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잘하는 것도 해주고 싫어하는 걸 안 하면 좋은데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뭐 싫어하는지. 싫어하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걸 반복하면 정말 꼴보기 싫어진다.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그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아, 저 사람 내가 10년 동안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데도 그걸 안 고치는 거는 나랑 살고 싶은 생각이 없고 나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없고 그다음에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거다. 그리고 앞으로 개선되지 않을 거다. 이게 쓰라미처럼 몰려오는 시기가 있어요. 그럼 선택하는 게 이혼이에요. 사실 제가 부부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프로그램을 할 때요, 의외로 부부들이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자기의 배우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년, 20년 살았으니까 되게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배우자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영화를 좋아하고 어떤 음식류를 좋아하고 어떤 여행지를 좋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기초적인 거, 그거 다 알 것 같은데 그걸 되게 많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아내가 그냥 뼈해장국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가서 먹어줬으니까. 중년기 부인은 호르몬이 변하잖아요.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 참아지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니까. 어디랑 비슷하세요? 중학교 2학년짜리들이랑 비슷하잖아요. 설득하려 그러면 안 돼요. 말 그대로 그냥 놔두고 봐주는데 거기서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젊은 시절보다 몸도 약해졌고 체력도 많이 떨어졌는데 젊을 때도 안 해줬던 밥 해달라 그러고 깔끔하게 유지해달라 그러는데 그러면 기대는 그대로인데 내 부인은 힘도 약해졌고 체력도 떨어졌고 지쳤거든요. 그러면 계속 불만족스럽죠. 그러다 보면 조금 이따 몸도 안 예쁘고 외모도 안 좋아. TV에 나온 아이돌이랑 비교를 하니까 마음에 안 들죠.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저 남편 자꾸 배만 나오고 머리숱 점점 줄고 성질도 더럽고 그전에는 남성다운 체취였는데 지금 맡아보니까 더러운 냄새였어. 냄새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자기 일은 이제 자기가 하세요. 아까 라면도 지가 끓여 먹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점점 내가 해야 돼요. 우리가 나이 들어감을 당연히 인정하고 이해해야 된다. 그렇다면 말을 그래도 조심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말은 하지 마라. 이거 잘못하면 이혼한다. 이런 말도 있을까요? 비판도 하고 내가 불편한 것도 감정도 솔직하게 이제 나 중심으로 얘기도 해야겠지만 화가 나면 사실 이럴 수 있잖아요. 남자한테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네, 그럴 줄 알았어. 이 남자들은요, 10살 전부터 엄마한테도 그 얘기 많이 들었던 건데 부인한테까지 그 얘기를 들으면 안 그래도 나이 먹어가면서 내 부인이 점점 엄마 같아져가지고 약간 자존심 상하고 있는데 무시하면서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확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람들은요, 무시당하고 예의 없음을 느낄 때 격분하거든요. 실제 사례에서 이제 연령층에 따라 다른데 젊은 부부에서는 요즘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내분들이 너무 세. 요즘은 전에는 남편분들한테 아내분한테를 잘해라 배려를 해주라고 하는데 요즘은 젊은 아내분들한테 남편분들을 좀 돌봐주고 남편분한테 배려를 하고 이 말에 특히 예의를 좀 지켜달라 이런 강요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정말 싫어하는 게 이제 실제 사례에서 병신. 아내가 남편한테 남편한테 병신이라고? 네. 그리고 속이 상해서 이제 발코니 나가서 섰으니까 떼내려 떼내려 아이고 병신 떼내리지 못하면서 그게 생생하게 녹음기에 다 녹음이 돼가지고 재판부에 증거로 탁 제출이 됐는데 아내분이 굉장히 참하게 생겼어요. 생기기는 그러니까 그런 말들 정말 비수를 꽂는 거 그런 말들 굉장히 싫어하고 내가 판사했으면 다 인용이다 판사 대놓고 그랬어요. 나한테 인용하겠다고. 근데 아내분들이 싫어하는 건 젊은 분들 같은 경우 네가 나 돈 벌어봐 네가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뭘 쓰는 이런 말 나이를 먹으면 남편들이 싫어하는 게 욕설이나 이런 게 아니라 말한 대로 아이고 평생 그러고 살더니 당신이 어쩌 이런 말 싫어하고 또 아내분들은 이제 어머님들이 오셔갖고 하는 말이면 밥이나 해 뭐 이런 거 식충이 너 평생 내 등골이나 빼먹어 뭐 이런 소리 굉장히 싫어요. 무시네요. 무시. 그리고 엄마가 옆집 아들하고 비교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남편이랑 부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내 남편을 BTS V랑 비교를 해? 그게 가능한 비교도 아니잖아요.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지. 비교하는 말을 듣는 순간 자존심 상하고요. 집에서 얻는 거는 밖에서 상한 자존심을 좀 충족하는 게 집의 충전소 기능인데 그게 없어지면 집에 있고 싶지 않죠. 삼국지를 보면 남자가 자신을 인정해주는 군주로 목숨을 바친다. 그러니까 남자가 원하는 건 인정이거든요. 멋지든 안 멋지든 간에 참 멋지다. 내 남편 멋지다 했을 때 좋은 게 있을 것처럼 반대로 여성들이 진짜 원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얘기를 해주면 참 좋다. 무조건 좋다. 여자들 입장에서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결국은 그거예요. 결혼을 하거나 이제 특히 이제 황혼 이혼하시고 난 다음에 재혼을 하라고 오신 분들한테 제가 여쭤봐요. 제가 유튜브에도 늘상 올리잖아요. 재혼은 반드시 실패한다. 근데 왜 하셨어요? 그러니까 큰 욕심 바라지 않고 노년에 그냥 저 사람 연금 받는 거에다 내 연금 받는 거 합해서 이렇게 살면 노년에 그냥 병원비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부담 안 주고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끝에 이렇게 보면 내가 결국 혼자가 아니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 같은 존재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제 재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분들이 재혼을 하거나 초혼도 마찬가지로 결혼을 할 때 남편한테 바라는 건 그거예요. 내가 골목길에서 누군가 싸움이 붙었을 때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따지지 않고 쫓아와서 우리 여보 당신 집사람한테 왜 이래 이거 하나 하면 평생 참고 살거든요. 평생.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존재로 항상 뒤에 있다라는 신뢰감 이거면 되는데 그거를 못해요 남자분. 근데 또 통계를 보면 한 번 이혼을 했던 분들은 또 이혼하는 그런 비율이 실제로 높긴 한가요? 그런 속설들이 좀 있거든요. 이혼을 하면 반드시 재혼을 생각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재혼을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필요성에 따라 다른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 자녀가 있으면 자녀 양육 문제, 아주 기초적인 의식주 문제, 그다음에 정기적인 성생활, 안정적인 성생활 이런 걸 원하시니까 남성이 이제 재혼의 욕구가 더 많고 아내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 이혼을 겁내하지 않아요. 경제력이 올라가니까. 근데 문제는 결혼과 이혼, 결혼과 이혼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게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물론 완벽한 사람은 처음 만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것도 사실은 뭐 아주 행복하지는 않은 경우도 많으니까. 근데 결혼과 이혼을 반복한다는 건 내가 어쩌다 나쁜 사람을 만나서 이혼을 할 수도 있지만 본인한테 세 번째부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봐요. 예를 들면은 얼굴이 아주 잘생긴 남자분이었는데 네 번째 이혼을 제가 담당을 했는데 네 번째 아내분이 이혼하겠다고 오셨을 때 남자가 그렇게 짠돌인데다가 본인한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두 사람이 결혼해서 작은 집을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6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생활비를 가져오면 남편이 거의 원리금 내고 관리비 내고 교회 다닌다고 실조 내고 남편 용돈 달래서 용돈 주고 보험 들고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는데 160만 원을 갖다 주고 이거를 남는 돈이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이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자기가 번 돈 다 줬는데 왜 빚이 6천만 원 있냐는 거예요. 집 늘리느라고 담보대출 받았는데 그리고 홈쇼핑을 보면서 그 토끼털 코트 19만 8천 원짜리를 샀는데 소장에 썼어요. 남편분이 400만 원짜리 미국 옷을 사 입었다고 그 형편에 아내분이 법정에 갖고 왔어요. 그 토끼털 망상 있네요 그 정도. 네, 그래서 토끼털 갖고 왔고 판사님 보는 앞에서 패대기를 쳤어요. 야 너나 입어라. 그러니까 그 남자는 새로 들인 여자마다 그렇게 괴롭힌 거예요. 글쎄, 방금 말씀한 이런 남자들은 부인을 거의 무슨 말 갈아타거나 차 바꾸듯이 그냥 생각하는 거잖아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나 신뢰가 없는 사람인 거고 사실은 결혼할 자격이 없죠. 돈도 없네 보니까. 자격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쉬워서 그래요. 그 이혼도 되게 쉬운 거예요. 여성의 경우는 현실적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재혼을 하는 경우를 배제한다면 혼자 잘 살 수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성들 혼자 잘 살 수 있거든요. 근데 혼자 못 산다고 스스로를 올가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결혼한 나이 먹은 남자들은 대부분 여자가 자기를 보호해 주길 원하지 그래요? 자기가 나서서 싸우고 이러는 거 못하는 남자 투성이거든요. 아이고. 근데도 그걸 원하는 여성들이 자꾸 반복해서 결혼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피치 못할 사정을 어떻게 보면 이혼이 둘 모두에게 행복한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걸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이혼하는 것이 그렇게 엄청난 일이냐 누군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맨날 싸우는 것보단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다라고도 하고 실제로 뭐 이런 연구가 있나요? 아니면 사례들이 있나요? 저는 사실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들을 많이 제가 만나보는데 여러 이제 거시적인 연구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직접 만나보면서 들은 바로는 아이들은 이혼을 원하지 않아요. 대부분이에요. 아무리 이 가정이 문제가 많고 그래도 그건 부부 사이에서 그런 거지 보통 아이들은 어떻게든 이 가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부부는 살아왔던 어린 시절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이전의 세계가 있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헤어진다라는 것은 부부는 헤어지면 결혼 이전의 삶도 있었으니까 결혼 끝나고 난 내 삶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은 이게 깨진다라는 게 자기 세계가 다 뒤흔들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굉장히 병리적이고 좋지 않은 그런 가정에서도 아기들은 어떻게 해서든 가정을 지키려는 시도를 되게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막 부모님 화해 시키려고 막 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자기는 엄마한테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동생이 엄마한테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엄마한테 가버리면 이 아빠는 이제 완전히 끈을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아빠랑 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엄마는 자기는 되게 서운하다는 거야 아이한테.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도 엄마랑 살고 싶은데 아빠하고 자기가 산다고 해야 이게 다시 결혼을 이렇게 다시 묶을 수 있는 그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치 이 적진으로 가듯이 아빠가 좀 문제가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빠랑 살겠다고 그렇게 표현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가족이 좀 깨진다라는 것 자체에서는 아이들이 거의 멘탈 자체가 많이 흔들리고 그 생상 자체를 좀 하기가 힘든 심리적인 어떤 측면이 있지 않나. 일단 부부들이 이혼할 때는 자기들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떨 것까지 배려할 여유가 없어요. 근데 가정법원은 이혼소송을 1심을 1년 반에서 2년 진행하는 동안 그 대부분을 자녀들 공리에 집중을 해요. 이 아이들이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는 거지, 아이들의 상처를 어떻게 보듬어야 되는지 이절차에 집중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님들이 당사자에게 변호사에게 듣지를 않아요. 법원에서 딱 연구해놓은 대로 하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아이들 같은 경우도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노력을 해 자기네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둘이 이혼 소송을 하면서 떨어져서 살잖아요. 엄마랑 살게 되면 아빠를 정기적으로 보게 해요. 아빠를 보러 가서 괜히 심통을 부려요. 집에 갈 때 되면 나 안 갈래, 엄마들 오라 그래. 이렇게 애기들이 애를 써요. 3살, 4살만 돼도. 얘네들한테는 부부는 배려를 미처 못해서 그러는데 천지가 개벽하는 일, 하늘이 무너지는 일, 이혼이라는 가정이 깨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서 너무나 깊이 상처를 받고 있는데 그걸 정말 부부는 모르더라. 근데 본인들이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알아요. 아, 얘네들이 여기서 이렇게 상처를 받아야 되겠구나. 갈등을 해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 그러면 자녀들 눈을 한 번만 바라보세요. 걔네들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혼 진행되는 절차에서 저 같은 경우도 이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제발 젊은 아내한테 아이 데리고 있어도 아이한테는 아빠를 좀 칭찬해줘라.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혼을 하지만 아빠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어. 회사에서 일도 되게 잘해. 돈도 굉장히 잘 번다. 그래서 정말 자랑스러운 아빠야. 이렇게 해서 애 어깨를 이렇게 올려줘야 얘가 그나마 결성 과정에서도 자존감이 내려가지 않게 하거든요. 근데 절반 이상은 이 엄마들이 얘 네 아빠가 맨날 술만 먹고 바람도 피웠고 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인간 말점을 만드죠. 네, 저 굉장히 야단쳐요. 그러지 마라. 너 애가 도대체 아빠가 바람나서 나간 애 딸이라고 뭐 네 딸한테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 알아? 이렇게 제가 늘상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걸 거꾸로 한다. 왜냐? 나만 아프니까. 그러니까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좀 나이를 먹으면 결국은 분노하고 부모의 무책임함과 버려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황당하죠. 갑자기 지들 사이 나빠서 헤어지는 건 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가 케어받아야 되는 시기에 케어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뭐 엇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똑똑한 친구들은 그냥 본인 공부하고 본인 생활에 그냥 충실하게 하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자녀들의 경우도 그냥 뭐 희생자기만 한 거는 아니죠. 쉽게 말하면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제가 상담했던 몇몇 아이들은 이혼 소송 중인 부모한테 느끼는 감정이 어이없네. 나 지금 중3 되는데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그냥 얼른 커가지고 대학 가면서 독립하더라고요.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제가 보는 사람 최악의 사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애가 덩치가 커요. 엄마 때문에 이혼했다고 수시로 그 야금 엉덩이를 두고 집안 살림을 때려보세요. 엄마가 112에 신고를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상처받는 건 굉장히 깊이 상처받고 있죠. 그래서 그 전에는 만약에 이혼을 사이가 안 좋으면 해야죠. 근데 그런다면 애를 애 취급하지 마시고 애한테 양해를 구해야 돼요. 알아요. 애가 초등학생 저학년이라고 해도 이마저마해서 네 아빠 괜찮은 놈이긴 한데 나랑은 별로 안 좋아서 갈라선다는 얘기, 그럼에도 너 크는 데는 지장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이해를 좀 구해야 한다는 게 먼저 시작이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말씀이세요. 또 아이들이 불안한 게 뭔지 알아요?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데 나를 서로 안 데려가면 어떡하지? 난 어디에 애가 살아야지? 이런 불안감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이혼할 때 얘기해야 돼. 어떤 경우도 엄마는 너를 지킬 거야. 그 다음에 아빠도 보통 이제 특권양육권자가 엄마한테 지정이 되니까 아빠의 경우도 애한테 그렇게 해야 돼. 판사님이 엄마랑 이렇게 살으라고 해주셨지만 나는 너의 영원한 아빠야. 어떤 경우도 나는 너를 지킬 거야. 무슨 일 있으면 꼭 나를 찾아줘. 이렇게 애를 안정시키고 신뢰를 주셔야 돼요. 근데 얘가 나는 어디 가서 살아야 하지? 나 안 기른다고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빠지게 하면요. 전 그렇게 생각해. 이혼하는 부부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그 죄를 지옥 가서 어떻게 받으려고 하는지. 실제로 그 변호사님 말씀처럼 어떤 가족이 이제 이혼 하는데요. 아이가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그날 이혼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미 진행을 해놓고 그러니까 애는 갑자기 일어났는데 이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어떻게 보면 아이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갑자기 어느 순간 그냥 집이 무너지는 거니까 앞으로의 어떤 자신의 삶에서의 신뢰감 이런 거를 굉장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굉장히 트라우마 남는 거. 더한 경우도 봤어요. 그래놓고 그 다음 주에 애 유학 보내는 집도 봤어요. 그걸 뭐 나름 좋은 선택이라고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우면서도 불가피한 상황들에서 우리가 어떤 것까지도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혼을 주제로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또 이것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럴 때 꼭 상담을 통해서 원만하게 가장 좋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이들이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이고 양해를 구해야 된다.
많이까지 배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흥미로우면서도 꼭 알아야 되는 이야기 있잖아요. 교과서에 나오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Thank you.